스티븐 유 유승준 비자 발급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. 이걸 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장관님께서는 왜 스티브 유가 입국 금지 이 조치를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예, 처음에 입국 금지를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그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. 그렇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켜라 하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그 절차적인 그 이 요건을 다 갖춰라. 그래서 외교부의 그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겁니다.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 사안을 검토를 해서 관련 규정 또 그 이 그럼 앞으로도 외교부는 입국 그 허용을 하지 않겠다. 예, 그런 판단하에 예, 다시 그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